안녕하세요, 뮤즈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동안 소개해드렸던 일반적인 게이밍 노트북과 조금 다른 그런 노트북 하나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다르냐? 사실 전반적으로는 크게 다른 게 없다 할 수 있는데 특징적인 부분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은 게이밍 노트북이지만 게이밍 용도로 쓸 수도 있고 거기에 크리에이터 용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다를까요? 그 부분을 지금부터 살펴봐야 되겠죠. 제품의 이름은 기가바이트의 에어로 15 OLED XB입니다. OLED, 여기서부터 뭔가 좀 특별하죠? 패널이 OLED라는 건 화질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 이런 느낌을 살짝 주는데요. 실제로 이 제품의 경우는 15.6인치 크기의 삼성전자의 4K AMOLED 패널을 탑재했습니다. 삼성전자의 패널인데 4K 패널이에요. 이런 패널을 탑재하고 있는 제품이 사실 많지 않아요. 우리가 그동안에 써왔던 그런 게이밍 노트북들은 해상도가 4K까지 지원을 하진 않아요. 그렇게 해상도가 높지 않다고 해서 나쁜 거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4K 화질까지 올라간다는 건 아무래도 게임을 할 때 보다 선명하고 보다 깨끗하고 보다 좋은 화질로 게임을 즐길 수 있다는 그런 얘기도 하지만 이것을 단순히 게임용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작업용으로도 쓸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제품의 경우는 개별 색상 보정이 이루어져서 완벽한 색감을 구현합니다. DCI P3 100%를 지원하고요. sRGB 색 영역보다 더 넓은 색 영역을 보여주고 HDR400 기술을 탑재해서 밝은 곳은 더 밝게, 어두운 곳은 더 어둡게 표현해 주니까 영상 시청을 하거나 영상 편집 혹은 이미지 편집을 할 때 이만한 노트북을 찾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색 표현력이 그만큼 뛰어나기 때문에 실제로 이 제품은 1:1 팬톤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색 표현을 잘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요즘에 조금 고가의 제품, 요즘에 조금 좋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는 제품 중에 이 팬톤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없어요. 자, 4K 화질, 자, 색 표현이 잘 된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은 단순히 게이밍용으로만 쓸 수는 없어요. 실제로 이 제품은 포지션 자체가 게이밍 노트북이긴 하지만 크리에이터용 노트북으로도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왜냐? 색 표현력이 그만큼 정확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제품은 영상 시청용으로도 상당히 좋은데요. 4K 화질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3면의 바디가 3mm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전체적인 화면 점유율이 89%나 됩니다. 네, 영상을 시청할 때 몰입도가 정말로 뛰어나다는 거죠. 이 제품이 아무리 크리에이터용 노트북으로 포지셔닝을 잡고 있다고 해서 화질만 좋으면 된다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멀티미디어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보면 프로그램의 용량 자체도 크지만 사실 고성능 프로그램이 많아요. 자, 그러면 성능은 어떤 부분을 만족시켜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프로세서와 그래픽카드 이 두 가지를 꼽겠죠. 실제 이 제품의 경우는 인텔 10세대 코멜레이크 i7-1075H 프로세서와 엔비디아의 RTX 2070 슈퍼 그래픽 칩셋이 탑재되었습니다. 이 정도 성능이라고 한다 그러면 고성능 멀티미디어 편집 프로그램도 아주 잘 돌아갑니다. 여기에 게임도 정말 잘 돌아가죠. 실제로 게임을 해보면 배틀그라운드나 카운터 스트라이크, 그립, 워로탱 등 여러 종류의 여러 장르의 게임을 전혀 구분 없이 아주 잘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성능, 고화질 이런 것 전혀 문제 안 돼요. 그냥 게임이 어떤 게임이든 잘 돌아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만큼 CPU와 그래픽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기에 15.6인치의 4K AMOLED 패널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게임을 보다 선명하고 보다 깨끗한 화면으로 즐길 수 있다 이런 거죠. 자, 그러면 CPU와 그래픽 칩셋, 여기에 디스플레이 이 세 가지가 뛰어나면 게임을 정말 잘 즐길 수 있느냐? 물론 어느 정도 즐길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세 가지만으로 게임을 완벽하게 즐길 수 있다? 그렇진 못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요즘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게임들을 생각해 봅시다. 배틀그라운드, 뭐 오버워치, 아니면 뭐 발로런트, 뭐 이런 여러 가지 게임을 생각해 보면 그래픽만 좋다고 다 되나요? 그렇진 않죠. 사운드도 중요합니다. 왜냐? 배틀그라운드를 생각해 보면 자, 열심히 뛰어갑니다. 그런데 넓은 벌판, 아니면 건물 이런 것들 사이에서 적이 숨어 있을 수 있어요. 통입니다. 내가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면 어디쯤에 있겠다 파악하고 재빨리 몸을 숨기거나 해서 저기 위치를 파악하고 공격해서 나를 방어하거나 혹은 죽이거나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런데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러면 적이 어디인지 몰라. 그냥 막 뛰어야 돼요. 총 맞으면 그냥 막 이렇게 피하면서 맞으면 그냥 죽는 거고 아니면 사는 거죠. 그만큼 사우드가 중요해요. 근데 물론 보통 게임을 할 때는 헤드셋을 쓰거나 하죠. 그래서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항상 헤드셋만 끼고 게임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좀 답답하기도 하고 귀가 아프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헤드셋 없이 게임을 즐기고자 하는데 이 제품은 사운드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이 제품의 경우는 나믹 3 사운드를 탑재해서 상당히 준수한 3D 사운드를 구현합니다. 실제로 게이밍 사운드를 들어보면 상당히 훌륭한데요. 사운드가 이렇게 괜찮네? 잘 들리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디스플레이 좋죠? 사운드 좋죠? 여기에 게임을 원활하게 구동하기 위한 CPU와 그래픽 칩셋, 이것까지 괜찮습니다. 자, 이 정도만 되면 게임 잘 즐길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요거는 조금 부족해요. 메모리는 8기가 DDR4 300MHz 램을 탑재했고요. SSD는 512기가의 NVMe SSD를 탑재했습니다. 어쨌든 이 제품은 노트북이에요. 게이밍 노트북이니까 휴대성을 어느 정도 포기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제품은 휴대성도 상당히 만족합니다. 제품의 경우는 알루미늄 CNC 가공을 통해서 깔끔하고 수려한 디자인을 구현했습니다. 그리고 힌지가 상당히 튼튼해요. 전체적으로 내구성이 상당히 좋은 제품입니다. 또한 고사양의 노트북임에도 불구하고 두께가 2cm, 무게는 2kg 정도밖에 안 돼요. 따라서 동급의 노트북에 비해서 휴대성도 상당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또한 배터리도 94.24W를 탑재했습니다. 이 정도면 외부에서 충전기 없이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고요. 썬더볼트3에 USB-C 케이블을 꽂아서 충전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걱정을 그만큼 덜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리고 웹캠을 사용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요즘 웹캠 사고가 좀 심심찮게 나죠. 그래서 이 웹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품에는 물리적 웹캠 커버가 있습니다. 필요할 때 열고 필요 없을 때 닫으면 웹캠 관련된 보안 사고가 절대 발생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터치패드 왼쪽 위를 보면 지문인식 센서가 있어요. 즉 보안에도 충분히 그만큼 신경을 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터치패드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인데 터치패드도 상당히 훌륭합니다. 터치패드의 터치감도 상당히 좋아서 마우스 없이 그냥 사용할 수 있긴 한데 아무래도 게임을 할 때는 마우스 없이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게이밍 노트북으로서는 이 터치패드의 좋은 점은 역시나 그냥 일반적인 업무를 사용할 때나 아니면 영상 편집용으로 사용할 때 상당히 좀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게임을 할 때는 게이밍 마우스 꼭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키보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숫자키까지 있는 풀사지 키보드예요. 키감도 나름 괜찮고요. 그리고 키도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키값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상당히 좀 게임을 위해서 잘 구성된 그런 노트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성능이 그만큼 좋고 4K 아몰레드 패널을 탑재했기 때문에 영상 편집력으로도 상당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역시 가격입니다. 이 제품 얼마냐? 네, 290만원이에요 비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이 제품은 게이밍 노트북이죠. 여기에 삼성전자의 15.6인치 4K 아몰레드 패널을 탑재했어요. 그러면 디스플레이 화질도 상당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자, 게임을 할 때 좋고 영상 편집이나 아니면 멀티미디어 시청, 자, 스트리밍 방송 이런 용도로 쓰기에 상당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290만원대라는 이 가격이 비싸다고 느낄까요?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는 충분히 지불할 가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기가바이트의 에어로 15 OLED XB 게이밍 노트북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에 더 재밌고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